여러분은 가족과 대화 잘 통하는 편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엄마 말이 다 거슬려요. 자식들이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또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아버지와 의사소통하는 수준, 그 빈도가요, 글쎄 생판 처음 만난 사람과 똑같대요.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무엇부터 다시 연습해야 할지, 그 대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말마음연구소 김윤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친구가 딱 손을 들고,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되나요? 질문이 좀 세죠?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고, 그걸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집은 네가 문제야. 부모 창피하게 좀 만들지 마. 남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텐데 왜 가족한테는 이렇게 아프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말이 칼처럼 아픕니다. 비단 이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공부, 돈, 집안일, 술, 양육 뭐 이렇게 주제만 바뀌면서 가족 간의 힘든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가족인데도 남보다 더 대화가 안 통하는 걸까요? 우리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가족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개개인의 조합이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 뭐 이런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지만 한 개인을 이렇게 딱 떼서 보면요,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 원가족,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말의 유산을 잘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계 대화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말이 미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엄청 하죠. 근데 그걸 말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도 대화에 미성숙하고 자녀도 그 말을 대물림 받으면서요, 가족 전체 대화가 갈등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요, 이런 사람들끼리 엄청난 우리 과업을 함께 하잖아요. 시간 관리, 돈 관리, 애도 키우죠.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존 가트만 연구에서는요, 부부 간의 69%가 해결되지 않은 영속적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끼리 같은 구간에서 답이 없는 갈등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가족의 민낯을 별로 보고 싶지 않나 해요. 가족의 신화에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가족 신화는 이런 거예요. 가족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경쟁적인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 휴식처. 뭐 이런 환상이 우리한테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유치함, 치사함, 배신, 막장 드라마도 있죠. 이런 진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핵심은요, 우리가 갈등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와,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이렇게 하기 전에요, 우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실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엄마와 딸이 갈등이 심해요. 이 딸은 엄마를 미워하는데 인생을 걸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결국 나만 더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내가 그래서 힘들었네, 또 엄마를 한 개인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연민, 공감 이런 걸 느껴요. 대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연민과 공감이거든요. 또 이거는 역할로서만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좀 봐줘야 돼요. 왜 아이를 볼 때도요, 이게 다른 집 아들이 장난이 심하면 어머 애가 씩씩하네요 막 이러면서 그 나이 때 개인으로 봐주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엄마 창피하게 그러지 마라. 역할로 봐요. 우리가 엄마, 아빠, 딸, 아들 뭐 이런 역할 말고도 한 개인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 줄 때 우리가 거친 사막이지만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내 거, 네 거, 우리 거.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내 영역이 필요해요.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막 마음껏 휘둘러도 아무도 서로 터치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심리적 공간도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나다워지고 쉬기도 하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이 경계 침범이 너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또 경계를 넘었을 때 너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 더 말을 못하죠. 사적인 심리 영역을 누가 침범하는 건 절대 괜찮지 않거든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가족 간의 상처는 안으로 곱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의식을 좀 가지려면요, 경계선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경계에는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애매한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 건강한 경계선이 그것인데요. 이 밥 먹는 규칙이 다른 세 유형의 가족을 보면서 각각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가족은 이런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빠요, 뭐 약속 있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네가 부모한테 그러면 되니? 이 가족 어떤 경계처럼 보이세요? 애매한 경계선이죠. 각자의 경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죠. 비난해서라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 관계이죠. 두 번째 가족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족은 어쩌다 밥을 같이 먹어도요, 대면대면 시계 소리 엄청 크게 들리고 체할 것 같고 경직된 경계선이죠.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가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능하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자. 근데 일정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따로 그냥 먹으면 돼요. 또 꼭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한 경계선이죠. 각자의 영역이 존재하고 또 동시에 공유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경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요. 존중해 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으로 이어지는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선의 가족이세요? 자, 이 중에서요, 특히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요, 상처의 말이 오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필요할 말만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거르고 이런데 이 기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서 일어난 침범의 형태는 너무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의 외모, 뭐 연애 이런 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들 있죠. 또 막내네 부부가 이제 좀 싸우잖아요. 그럼 언니 오빠들이 막 우르르 찾아가. 우리 막내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돈을 내 것처럼 막 사용하는 자녀까지 정말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무단 침입에 대한은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우리 가족이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경계선의 대화는요, 놓고 하는 것과 같아요.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동의를 좀 구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만약에 이러면 서운해도 말을 멈춰야죠. 가족의 의견은 서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것, 네 것, 그리고 우리 공동의 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 말그릇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 깊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내 말그릇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난하지 말아야 해요. 비난이라고 하는 건 넌 항상 도대체 문제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모든 말들을 말해요. 이런 말들은 비난해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의하지 않으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연습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을 안 하는 자녀에게요. 너는 항상 그렇게 연락을 안 하더라.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냐? 이 말은 네가 잘못됐다는 비난이죠. 그럼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 듣고 싶어. 보름에 한 번은 전화 좀 해줘. 사람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대를 탓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연습은요, 외국어처럼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어하지 말아야 해요. 보통 이제 대화가 비난으로 화살이 쫙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그걸 방어로 맞죠. 내가 언제 그랬냐? 너는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대화에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만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너는 항상 그렇게 연락을 안 하더라.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뭘 또 항상 연락을 안 해요. 방어죠. 이때 조금만 인정한다는 거는 아, 네, 이번 주는 전화 못 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인정하면서 어른으로서 대화에 나의 책임을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하는 건요. 평가예요, 평가. 우리는 가족한테 진짜 평가를 참 잘해요. 예를 들어서, 네 얼굴 평균 이하인 거 알지? 너 성격 까칠해. 그러니까 뭐 외모, 성격, 능력, 라이프 스타일 가리지 않고 우리는 가족한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만약에요, 친구나 회사 동료한테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 헤어지는 거죠. 가족이니까 단점이 더 잘 보이죠. 그럼 막 말해주고 싶어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평가 대신에 상황이나 기분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넌 성격이 까칠해. 같이 대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대신에요. 그렇게 갑자기 짜증내니까 내가 더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이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한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대, 절대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욕은요, 상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너 그렇게 멍청해서 뭐할래? 진짜 답이 없다. 꼴에 잘난 척하기는.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프죠? 보통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에 불이 붙어요. 평소에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참기만 하면 결국 터지고 마니까요. 대안은요, 평소에 다양한 표현으로 화를 낼 수 있어야 해요. 화가 난다. 기분 나빠. 나 이거 참기 좀 어려워. 아, 난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장을 사용해서 화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는요, 참는 거가 아니에요. 출구를 쫙 만들어줘서 김이 빠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끼리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세요. 그래야 안으로 곰지 않고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항상 그곳에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면 미워하면서 닮아가기보다는 외국어 배우듯이 이렇게 보시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다 아시죠? 연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조금만 인정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화를 표현하면서요. 가족은 힘들지만 여전히 노력할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요. 일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존중의 문화 만들기가 가장 큰 화두였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변화로 호칭의 변화를 주죠.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뭐 이런 용어에서부터 수직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직함 빼고 이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물론 의미 있는 출발이죠. 그러나 이름만 편하게 부르면 존중의 문화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상사나 후배, 동료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럴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또 사정이 있어요. 나는 참다 참다 한마디 했는데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꼰대도 한때는 요즘 것들이었어요. 지금 MZ세대인 분들도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닮고 싶지 않았던 꼰대라는 자화상과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존중이란 세대 차이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우리의 화두는 어떻게 다른 거야? 이거보다는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Z세대든 꼰대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면 돼요. 특히 서로 의견이 다른 갈등 상황에 놓일 때 그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럼 먼저 최근에 여러분이 동료, 선후배에게 들었던 불편했던 말 있죠. 한번 그 대화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선 후배들은요, 선배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불편하대요. 일단 해봐, 해! 혹은 반가운가 봐, 벌써 가! 이런 말할 때 불편하대요. 선배들은 또 이런 말 들을 때 불편하답니다. 이거 왜 해야 되죠?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맞다! 동료들끼리는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어렵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대화 패턴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힘의 대화입니다. 힘의 대화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대화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 많아요. 자기 혼자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문이 없어요. 저 친구한테 질문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회피의 대화입니다. 회피의 대화는 너랑 나랑 대화의 바짜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죠. 갈등, 차이를 풀어가려면 시간, 에너지,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힘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피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능의 대화입니다. 시키는 대로는 내가 할게요. 근데 책임은 안 져요. 이런 사람의 대화죠. 의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쉽죠. 네 번째는요, 존중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나도 너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요, 이 간격을 좁히려면 질문을 안 하고서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회피의 대화가 참 많아졌어요. 저는 이게 수평적 조직 문화로 이동한 사이에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좀 덜 된 거죠. 저는 갈등의 대화에서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존중의 대화는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긴장감을 감춰요. 그래서 분위기 살벌해져요. 그 조급할 수도 있는데 조급함을 숨기다가 막 짜증내요, 서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안테나가 있어요. 이걸 뇌의 편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주변의 감각 정보들을 수집해요. 그거를 감정이란 데이터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두엽의 기능 일부를 탁 닫아버립니다. 차단시키는 거죠. 까다로운 이슈를 다루면서 결론까지 도달하는 대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화를 똑똑하게 하려면 이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조절하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회의를 진행 중이에요. A는 빨리 이 안건을 진행시키고 싶어요. 큰 그림에서 개요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A는. 그런데 B는 아닐 수 있죠. 나는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해서 난 두 번은 안 보고 싶어.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의 뇌가 안테나를 세워요. 그래서 이 B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받아요. 말끝마다 딴지야 지가 하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할 말을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재기능을 못하니까요. 이런 감정의 화학작용이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 다 자기 일을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대화가 안 좋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대화를 하려면 우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상태를 알 때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때 감정은 조절됩니다. 좀 전에 A와 B 대화에서요. A는 되게 조급했겠죠. 압박감도 느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그 감정들을 A가 지나치지 않고 인식해야만 감정은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야 방어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말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대화에는 감정의 언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감정하고 조금 더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똑똑한 대화, 생산성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존중의 대화는요, 욕구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많은 욕구를 충족하길 원하죠.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효율도 높이고 싶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요, 비난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탓하는 듯한,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는 거죠. 제가요, 얼마 전에 회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이거 비대면 강의였어요? 저는 대면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담당자가 대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이 말했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첫 반응은요, 비난처럼 전달됐어요. 아마 좀 놀라고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욕구의 언어예요. 대면 강의예요. 혹시 다른 요인들도 우리 서로 협의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내고 싶은 그 상대의 욕구에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제 다음 반응도 아마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실력이 더 좋았다면 제 욕구도 알아봐 줄 수 있었겠죠. 학습자하고 더 소통하고 싶으셨을 텐데 아쉬우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제 감정이 더 공감받고 제 욕구가 인정받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일의 태도와 방식이 다를 때요, 욕구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 우리가 협력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아, 저 사람이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존중의 대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의 대화에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빨리 안 해주는 동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 현장 사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지원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이런 질문을 시도해볼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질문의 기술보다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던져보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존중의 문화의 기반이 되죠.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존중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가 힘이나 회피의 대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존중하고 존중받았다 이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존중의 문화란요, 대화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언어, 욕구의 언어, 질문의 언어, 이걸 건너오는 동안 이 트라이앵글에서요, 안전지대가 만들어져요.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이 아니라 팀이라고 느끼는 거죠. 존중을 영어로요, 리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리, 다시, 스펙, 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과정은요, 나와 상대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고개를 들어서 사람을 다시 볼 때 꼰대와 MZ세대임을 벗어나서 나와 너를 살리는 안전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